책 읽어주는 엄마, 쭈니 아줌마의 동화책 이야기. 안녕하세요. 영어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또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 사연을 고민을 들고 왔었던 통통이를 만나봤었죠. 통통이, 통통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통이 지난번에 아줌마랑 책 읽고 유치원 생활 어떻게 보냈어요? 친구들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고 재미있게 보냈어요. 책 덕분에 모든 친구들과 이 친구가 저랑 맞는지 아니면 저 친구가 저랑 맞는지 얘기하고 놀고 하느라 유치원 생활이 정말 정말 재미있게 했답니다. 정말 정말 잘 됐네요. 그러면 오늘 또 그 이야기의 다음 편 같은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 라는 책이에요. 큰 동그라미가 살며시 내려놓았던 작은 한쪽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 쉘 실버스타인 글 그림.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 홀로 떨어져 외롭게 앉아 있는 한 조각. 누군가 지나가다 어디론가 데려가길 기다리는 한 조각. 꼭 맞는 걸 찾았지만 대굴대굴 못 굴렀고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몸에 맞질 않았다. 어떤 것은 맞추는 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어떤 것은 뭐가 뭔지 아는 것이 없었다. 어떤 것은 너무 연약해서 펑 어떤 것은 조각을 받침대에 올려놓고 그냥 가버렸고 어떤 것은 여기저기 이가 너무 많이 빠져 곤란했고 어떤 것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빨아들여 끝장.
어떤 것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받아들여 끝장. 어느새 굶주린 것들 피해 숨을 줄도 알게 되었다. 여전히 몰려오는 많은 것들. 어떤 것은 지나치게 빈틈없이 살폈고, 아하! 어떤 것은 코앞에 두고도 못 보고 굴러갔다. 이봐요. 예쁘게 보이려고 애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번쩍번쩍 요란하게 멋을 내봤더니, 얌전한 것들 화들짝 놀라 줄행랑. 그러다가 마침내 꼭 맞는 것이 찾아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몸이 부풀기 시작하는 조각. 자꾸 커지는 조각. 내 몸이 커지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도 몰랐어. 어디 있을까, 나의 한쪽은. 커지지 않고 꼭 맞을 나의 한쪽은. 안녕. 후유.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이상한 것이 다가왔다. 내가 뭐좀 도와줄 게 없을까? 말을 거는 조각. 없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봐. 없다고. 너는 누구니? 물어보는 조각. 나는 큰 동그라미야. 대답하는 큰 동그라미. 내 생각엔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아마 난내 몸에서 떨어진 조각일 거야. 내 몸은 완전해. 내가 끼어들 자리라곤 없다고. 그렇구나. 너와 함께 대굴대굴 굴러갈 수 있었으면 했는데. 나하고 굴러갈 순 없어도 아마 너 혼자 굴러갈 수는 있을 거야. 나 혼자? 나 같은 조각은 혼자는 굴러갈 수 없단 말이야. 노력은 해봤니? 난 뾰족해서 굴러갈 수 없단 말이야. 모서리는 닳아 없어지고 모양도 변하게 마련이지. 아무튼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큰 동그라미. 다시 홀로 있게 된 조각. 마냥 그렇게 한동안 앉아있는 조각. 그러다가 천천히 한 끝을 땅에 대고 몸을 일으키는 조각. 한 바퀴도 못 돌고 쓰러지는 조각. 털썩.
들썩 일어났다. 기우뚱 탈썩. 겨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조각. 이윽고 달아 없어지는 뾰족한 모서리. 들썩 기우뚱 탈썩 들썩 기우뚱 탈썩. 이윽고 변하기 시작하는 모양. 이젠 털썩 주저앉는 대신 덜커덩 쿵. 이윽고 덜커덩 쿵 대신 펄쩍 대구르르. 이제는 펄쩍 대구르르 대신 대굴대굴. 대굴대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모른들 어떠하리. 떼굴떼굴 굴러가게 된 조각.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요. 세상에 모든 홀로 있는 조각들 동글동글 굴러갈 수 있도록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